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오늘도 성령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좋은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위대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될까요? 어떤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일까요? 성경은 바로 우리 예수님은 화목한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이 좋은 주님의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모든 에덴 동산과 천지만물을 다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가장 행복할 그러한 삶이 되었는데 그것은 에덴에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에덴에는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가장 행복한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아담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수 마귀가 이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하면 이 선악과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없고 그 인생은 저주받은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 돼서 어떻게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이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은 이제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이 아담의 가정이 그렇게 행복했었는데 아담의 큰아들 가인이 둘째 아들 아벨을 쳐 죽입니다. 이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은 다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는데 이제 자연이 말을 안 듣습니다. 이제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연도 질서가 있는데 사람들의 말을 안 듣고 오히려 사람을 위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연과도 불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을 누려야 되는데 이 자연의 위협함을 받으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계사를 보면 온통 사람들은 이 분열과 다툼으로 계속 점철되어진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나라가, 민족이, 공동체가 계속 분열되어지는 그 배후에는 사탄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불행한 인생들을 위해서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화목제물 되심으로 인해서 모든 죄가 사함받게 되고 예수님과 인간이 불화하고 원수 관계였는데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막힌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고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화되었던 것들이 다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모든 이 관계가 다 회복될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이 불화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화목해 되어졌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네. 여러분 가정이 화목한 것, 이것은 얼마나 행복한 그러한 환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가정이 화목할 수 있는 것, 또 우리 교회가 이 공동체가 서로 화목할 때, 하나 되어지고 연합되어졌을 때 행복한 공동체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다 연합하고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 믿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가족임을 무엇을 통해서 확실하게 확증할 수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한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 가지고도 그 사람의 DNA를 다 그렇게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지문만 채취를 해도 그 사람의 모든 몸의 구조를 알 수 있을 만큼 이게 과학이 발달했는데,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참 나와 예수 믿는 성도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다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바로 예수를 믿으면 첫째는 몸이 하나다는 거예요. 몸이 하나. 예, 몸이 하나. 이 몸이 하나다는 건 뭐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믿는 성도들이 지체로 몸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몸이 하나요,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0절로 21절 보면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바로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뭐예요? 모든 지체는 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이 각 지체로서 소중한 그러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두 번째는 성령이 하나이다 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에게 임한 성령님, 바로 내가 예수 믿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내가 예수를 믿고 열매를 맺는 이 성령님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데, 이 성령은 내가 믿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임한 그 성령은 우리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한 성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이방인들이 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오, 이 사람들도 우리가 받은 성령을 똑같이 받네. 그러니까 바로 성령을 받은 그 무리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한 가족임을, 이 공동체임을 느끼게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빈부귀천 모든 것을 다 초월하고 한 성령님 한 분을 우리가 믿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소망이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천국의 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는 주도 하나입니다. 주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죄사함을 받게 됐는데, 그 주님의 피 공로로 우리는 놀라운 구속, 곧 죄사함을 받고 은혜를 받은 바로 그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같은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또 다섯 번째는 믿음도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믿습니까? 바로 그 믿음, 그 믿음은 같은 믿음이라 말해요.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믿음은 같은 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 세례도 하나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다 세례를 받은 성도들은 같은 세례를 받은 거예요. 또 일곱 번째, 하나님도 하나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는 만유의 아버지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바로 그 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슬림들이 알라신을 믿어요. 그 알라가 본인들에게는 하나님이지만 우리는 알라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공동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나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눠지고 다투고 그 다음에 분쟁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한 가족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한 믿음, 한 소망, 한 주, 그리고 한 하나님, 한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가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믿는 가정들도 나눠지는 아픔을 겪는 가정들도 보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도 서로 싸우고 분열되어지고 나눠지는 그런 아픔을 겪는 경우도 보게 되지요. 왜 그렇습니까?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아니 이렇게 분명히 한 하나님, 한 성령님, 한 믿음 안에서 이렇게 한 피바다 한 몸임은 형제들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분열과 다툼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담과 하와를 나눠지도록 그렇게 분열케 역사한 마귀가 오늘날도 그대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사탄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 사탄, 이 헬라어는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이 디아, 사이라는 뜻이요. 볼로스, 던진다. 그러니까 사이를 나눠 놓는 거예요. 둘로 나눠 놓는 거예요.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이 마귀는 사이를 틈을 내서 완전히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사이, 그렇게 행복했던 관계, 아름다운 관계, 사랑의 관계였던 그런 공동체도 마귀가 역사하면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무섭게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가정이 깨진다? 마귀가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도 아름다운 공동체로 서로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데 서로 분열한다? 마귀가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지.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거 왜 이런 일이 생겨지나? 그러고 그만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피를 토하듯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서로 다투고 서로 정말 이 분열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깝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얼마나 성령 충만했습니까? 얼마나 에베소 교회도 정말 사도 바울이 말씀을 잘 가르쳤고 참 이 교회도 은혜가 충만한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자꾸 다투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는 이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죠. 이 편지를 읽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 우리 목사님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혔는데 우리는 쓸데없는 거 가지고 싸우고 앉아있는 거예요. 정말 형편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분쟁이 많은 거예요. 그랬을 때 나는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 정말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자식만 잘 될 수 있다면 무엇이라도 다 희생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이 고린도 교인들을 권면하는 내용인,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바울은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는 이 권면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여러분, 힘써 지키라는 것은 계속해서 지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주셨지만 이 가정을 지키지 않으면은 마귀가 어느 순간에도 역사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님들이 참 모여서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방심하면 사탄이 가정이고 교회고 반드시 역사를 합니다. 그럴 때 그냥 순식간에 분열되어지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자기도 모르게 그냥 싸우고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님께서는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인데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허락하신 이 화목한 공동체, 이 화목한 그 아름다운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것은 사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기도가 아직까지 우리 주님은 이 기도를 하고 계실 거예요. 왜? 교회들이 얼마나 분열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얼마나 싸웁니까? 아직까지도 정말 우리 주님은 저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직장,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공동체가 화목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바로 화평케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로 불러주신 것. 그래서 내가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화목케 하고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결단코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섬기는 모든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화목한 인간관계, 화목한 가정, 화목한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요, 결국은 우리들 자신입니다. 내가 화평케 할 수도 있고 내가 그 화평을 깨는 자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정말 화목케 하는 성령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도 있고 내가 분열케 하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이 사단의 조종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화평케 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좋은 제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시고 만일 내가 정말 섬기는 공동체가 화목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화목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정말 우리가 화목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냐? 첫째는 겸손으로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했습니다. 겸손. 2절 말씀 보면 모든 겸손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모든 것이 관계는 상대적이잖아요. 내 자신을 낮추면 상대를 저절로 높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를 높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항상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방법을 주장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이 겸손한 사람은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내 자신을 낮출 때 그 공동체는 화목한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러고 자기 주장을 계속해서 고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절대로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요한 3서 1장 9절에 보면은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두 여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이 디오드레베는 으뜸되기를 좋아했습니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러고 자기를 내세우는 걸,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때는 절대로 그 공동체는 하나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노중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 다투는 게 뭐 때문에 다투나 보니까 누가 서로 크냐는 거예요. 누가 서로 크냐? 아마 제일 목소리가 컸던 사람 베드로일 거예요. 베드로. 누가 크냐 말이야. 그러면서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앉으사 열두 제자들 불러 이르실 때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참 제자들도요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서도 참 하는 거 보면 참 우리랑 똑같아. 참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참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크냐는 거예요? 누가 높냐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답변을 하신 것이 뭡니까? 크고자 하느냐? 그를 섬기는 자가 되라. 높아지고자 하느냐? 그들의 종이 되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면 다 사람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두 사람의 의견이 충돌한다 그러면은 겸손한 사람이 있어야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가 되어질 수 있지, 두 사람의 의견이 충돌했는데 같이 주장하면은 결국 평행선이에요. 결국 하나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는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가정에 마찬가지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계속 의견이 충돌해 보세요. 결국 그 가정이 제대로 세워질 수 있습니까?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였는데 서로 의견이 계속 주장되어진다면 아름다운
그러한 공동체가 세워질 수 없었을 겁니다. 이런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찌빙글리는 두 염소를 보면서 겸손의 그 교훈을 얻게 된 일화가 있습니다. 이제 이 산길을 가는데 아주 좁은 길이었다면 그는 그 위에서부터 염소 한 마리가 내려오고 밑에서부터 염소가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것을 이 쯔빙길이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서로 이제 피할 수도 없고 이게 어떻게 피해서 갈 수도 없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딱 맞닥뜨렸을 때 그러더니 올라가던 염소가 탁 엎드리고 내려오던 염소가 올라타고 싹 건너가더라는 거예요. 그거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는 올라가 하나는 탁 내려가더. 그걸 보면서 야, 저 동물도 저렇게 타협을 하네. 여러분, 겸손하게 엎드리는 사람이 있을 때 그 공동체가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자기가 겸손하면 모든 걸 잃어버린다고 생각,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갈라디아서 5장 15절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은 결국 다 망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은 다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민 와가지고 참 많은 분들이 얼마나 참 어렵게들 일 많이 했습니까? 예? 그리고 그 부부가 얼마나 애를 쓰면서 노력을 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재산을 만들고 참 잘 살게 됐는데 그 가정들 가운데 보면 불행한 몇몇 가정들이 있어요. 그 다툼이 생겨졌어요.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계속 타협을 안 하는 거예요. 결국 양쪽 변호사를 통해서 몇 년을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재산이 없으면 그냥 싸울 것도 없는데 너무 재산이 많으니까 몇 년을 싸우더니 그 다음에 그 많던 재산이 양쪽 변호사비로 싹 가고 두 사람은 알거지가 됐어요. 예? 이 실화입니다. 그러면은 뭐예요? 그렇게 싸웠는데 속이 후련하냐고. 상처만 있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린 피차 물고 먹으면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결단코 분쟁하는 집, 분쟁하는 공동체에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17절에 이르면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있을 때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리라고. 여러분,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는데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 유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셨지만은 그 공동체가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있는 동안은 모든 은혜를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나중에는 시험에 빠지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겸손한 자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할 때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높여주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온유해야 연합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면 온유로 하고 그랬습니다. 이 온유는 원어로는 야생 짐승이 주인에게 길들여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통제하는 대로 따라서 할 수 있을 만큼 길들여진 것, 이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길들여졌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져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움직여질 수 있는 것이 그게 온유예요. 그러니까 온유라는 것이 뭐 그냥 부드러운 그런 마음, 부드러운 자세,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이 되어질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온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온유는 자기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통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화를 내야 되는데 말씀이 자기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도무지 억울해가지고 내가 그냥 복수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통제하는 거예요. 너 용서해라, 너 그냥 포기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게 되면 내 자신이 말씀에서 통제가 되어지니까 그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온유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들짐승, 맹수 같은 그런 짐승들도 잘 조련사에 의해서 그렇게 길들여졌을 때, 어휴, 뭐 아주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그냥 감동시키고 감탄할 만한 그런 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못해가지고 그 동물이 통제력을 잃게 되면 사고를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련사도 공격해가지고 자기를 그렇게 위해서 일한 그 가족과 같은 그런 조련사도 죽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동물원에 갇혀있던 그런 이 동물들이 그냥 잘못해가지고 그 동물원에서 벗어나게 되면 맹수로 바뀌어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생겨지잖아요.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의 성도들도 말씀으로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어지면요, 사고치는 겁니다. 사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그렇게 온유했던 사람인데 아예 한순간 이 통제가 안 된 거예요. 감정이 폭발한 겁니다. 그거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이 길들여져서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통제되어질 수 있는 이런 온유한 자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부지런히 읽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다가도 이 통제력이 상실되어지면 사고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사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폭발하고 그 다음에 그냥 막말하고 막 함부로 하고 그런 분들이 지도자가 되고 그런 분들이 리더가 되어줬을 때는 아,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공동체가 풍지박산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온유를 잃어버리면 관계가 깨어지고 온유를 잃어버리면 교제가 깨어지고 평화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져서 그 말씀에 순종이 되어질 수 있는 온유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정말 저분 너무나 아름답다, 저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에 우리 성경방 해서 100일간 구약을 읽고 있습니다.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계속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러면서 교훈을 얻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신구약을 이렇게 공부하고 그 말씀을 계속 심령 속에 새기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역사하시는 말씀에 길들여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온유한 심령을 가진 지도자, 온유한 심령을 가진 성도가 됐을 때는 말씀을 하면 뭔 말인지 알아듣습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기만 해도 아, 그렇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러니까 이 통제가 돼요. 자기 입술이 통제가 되고 마음이 통제가 되고 생각이 통제가 되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지 않는다니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은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온유한 심령이 되지 못하면 결국은 그냥 짐승 같은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길들여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시편 37편 11절 말씀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온유한 사람 결국 실패자 아니에요. 온유한 사람 결국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오래 참아야 하는, 오래 참는 자가 화평케 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2절 말씀 보면 오래 참음으로 그랬습니다. 이 오래 참는다는 것은 화를 내지 않고 오랫동안 자제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어떤 신학자는 복수할 힘이 있으나 안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정말 내가 물리력으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복수도 할 수 있고 뭐든지 내가 다 대응할 수도 있다 하더라도 바로 주님의 말씀 때문에 주님 때문에 참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하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사도 바울은 참 주님 앞에 못된 짓 많이 했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핍박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일체 오래 참으셨어요. 그것을 이 바울은 너무나 감격하는 겁니다. 만일 주님이 참지 못하셨다면 나는 지옥에 갔을 거 아니겠는데, 근데 주님이 너무나 참아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 나는 원래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은 주님이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공동체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조금만 참으면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조금만 참으면은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얼마든지 그런 축복된 일이 많아요. 내가 참지 못해서 우리 가정의 불화, 우리 교회 공동체에 불화를 가져다 주고, 심지어는 직장에서도 그 참지 못한 것 때문에 결국 그만 축복된 기회를 놓쳐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내가 얼마든지 말할 수도 있고 내가 얼마든지 싸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지 않고 덕이 되기 위해서 참을 수 있다면 그것은 화평케 하는 축복된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백성들이 다 구경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 불의한 일을 보면서 그냥 다 구경하고 있어요. 관원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비웃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야, 너 구원해봐. 그러면서 비웃고 조롱합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의 머리를 때리고 그리고 침을 뱉고 옷을 찢고 그런 모욕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양옆에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 강도들까지 예수님을 향해서 비방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참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육체의 그 고통보다 정신적인 고통이 더 심할 수도 있어요.
죄인된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것이 너무 힘드신 것이 모욕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억울함을 당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그래도 그것까지도 끝까지 참으셨어요. 주님이 참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만일 주님이 참다 못해 내려가야 되겠다, 십자에서 내려가야 되겠다, 그랬으면 우리는 구원을 못 받았어요. 여러분 진짜 참다 힘들면 그냥 계속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참아야 우리 교회가 산다, 내가 참아야 우리 가정이 산다, 내가 참아야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는다. 여러분 참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2절 말씀은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랬습니다. 이 용납이란 말은 뭐예요? 상대방을 자기에게 맞추려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용납이라는 말은 원어로는 담요를 던져준다 그런 뜻입니다. 담요로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남녀가 사랑해서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할 때 제일 힘든 게 서로 다른 거예요. 다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근데 다른 게 틀린 게 아니거든. 근데 그 다른 것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그럴 때 서로를 용납해 주지 못하면 다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한쪽에서 자꾸 용납해 주기 시작할 때 그때 서로 맞춰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끼리도 때로는 도무지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대의 행동이나 나의 마음에 아픔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공동체를 화목한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용납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참 이런 부인이 있을까 하는 그런 간증을 제가 읽었는데요. 한국의 유명한 시인 박목월 씨가 그분의 부인이 참 신앙이 좋으셨답니다. 그 남편이 시를 잘 쓸 수 있도록 아기들이 어리니까 그 추운 겨울에도 그 아기를 들쳐왔고 한밤중에 눈이 오는데도 그 집에 남편이 시를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길거리에 나가서 눈을 팍팍 뒤집어 쓰고 그렇게 참으면서 남편을 그렇게 내조를 했답니다. 그렇게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섬겼는데 아이 남편이 바람이 난 거예요. 젊은 H양이라는 여인을 데리고 제주도로 도망을 갔답니다. 그 제주도에 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몇 달이 지났는데 이 박모월 씨 부인이 옷 두 벌을 만들어요. 남편 한복과 그 다음에 그 H양 옷까지 두 벌을 만들어가지고 그곳을 찾아갔답니다. 찾아가서 두 사람을 만나서 객지 생활이 얼마나 고생이 많냐고 그러면서 봉투까지 생활비로 쓰라고 줬대요. 그때 그 H양이 대성 통곡을 하면서 사모님 죄송합니다. 사모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박목월 시인이 집으로 돌아오게 되고 집에 돌아와서도
아무 뭐 당신이 뭘 잘못했느니 뭐했느니 일체 말하지 않고 똑같이 남편을 그렇게 섬겼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됐는데, 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런 부인 지금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벌써 뭐 노예라고 그러는데. 근데 찬양을 그렇게 은혜스럽게 하고 그것만큼은 안 되겠다는 거지. 하여튼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이야. 그러니까 남자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네. 끝장입니다. 끝장이야. 근데 여러분 어쨌든지 간에 가정을 살리고, 그래서 그 아드님도 아주 훌륭한 교수님이 되고, 정말 참 그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졌는데, 그 가정을 행복하게 세우고 그 공동체를 세우는 데는 이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함이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그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까지는 반드시 그 공동체의 그 일원들이 희생하고 서로 용납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헌신이 없이는 절대로 아름다운 공동체는 세워질 수 없어요. 어떻게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만 내가 상대의 허물과 상대의 실수를 계속 주장한들 어떻게 우리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겠으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부족한 허물이 많은 그런 죄인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용납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뭐예요? 무슨 교훈을 주십니까? 이 탕자가 정말 아버지께로부터 분깃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다 모든 재산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알고지가 됐습니다. 마지못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이놈아, 너 네 행실 다 바로 고치고 너 온전한 사람 되기 전에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꺼져! 그러면서 쫓아냈냐고요. 그 아들을 보는 그 순간에 그냥 끌어안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그 새 옷을 갈아입히고, 그리고 잔치를 벌여주시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주님이 나를 이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주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아니하시고 아직 주님을 모르고 사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정말 우리 하나님이 지금 오래오래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두 팔을 벌리시고 언제든지 얘야 나한테 오라, 이제 그만 고집부리고 나한테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에게 언제든지 나가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고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은혜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이 아름다운 성도들을 모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하는 교회로 세우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그런 행복한 화목한 공동체를 이룰 때 하나님께서 더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게, 더욱더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를 용납함으로, 우리가 섬기는 가정교회가 그룹이,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과 여러분이 섬기는 직장까지 정말 화목해하는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행복한 화평이 넘치는 공동체를 이루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